밀리터리 워치는 저렴한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MWC, 모델은 베트남전 미군의 밀리터리 워치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이버워치의 존재 목적이 뭐죠? 다이버워치는 다이빙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다이버워치는 다이빙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아요. 현대의 다이버워치가 물 아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오직 그 다이버워치의 광고 영상을 찍을 때 뿐입니다. 트루비형은 중력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재료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와 다르게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오차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초 안쪽으로 들어왔죠. 오히려 트루비형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오차가 트루비형을 통해서 조정되는 오차보다 더 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현대의 트루비형은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튜닝의 끝은 언제나 순정이죠. 태초, 근원, 근본, 전쟁, 생존, 오리지널을 포함한 밀리터리 워치는 시계의 목적과 형태가 일치하는 도구이자 언제나 손목시계의 순정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계 분야는 정답이 없잖아요. 시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히 밀리터리 워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저는 딱 세 가지만 봅니다. 저렴. 일단 군용시계는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거, IWC, 오메가, 론진 이런 환상적인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밀리터리 워치를 원형 그대로 복각해준다면 아침마다 스위스 쪽으로 108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꿈같은 일이고요. 이들 브랜드를 제외하고 생각해본다면 어차피 그 누구도 완벽한 오리지널리티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밀리터리 워치는 저렴한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군용시계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알리발 시계 브랜드들의 빌드 퀄리티가 봐줄만할 정도로 올라왔고 비현실적인 가격에 사이즈까지 잡아주면서 어중간한 브랜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브랜드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 독일과 스위스 그리고 영국을 활용하면서 중국의 사기적인 가성비에 비견되는 출고가로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33mm의 사이즈, 8mm의 두께, 42mm의 러그트러그, 18mm의 러그, 20g, 79,000원, 미오타 2039, 쿼츠 무브먼트, 아크릴 글래스. 밀리터리 워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브랜드를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먼저 그때 그 당시에 전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오리지널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 밀W46374의 경우 벤루스와 해밀턴 정도겠네요. 그리고 밀리터리 혹은 툴 계열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브랜드 CWC, MWC, 프레시더스, 베르, 마라톤, 그리고 어떠한 연관도 없이 그냥 만드는 브랜드 알리발 계통의 브랜드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오리지널리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선택은 돈을 더 주더라도 벤루스와 해밀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게 군용시계에서 가격이나 헤리티지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팩터는 바로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 그냥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전쟁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극단적으로 작은 사이즈입니다. 단순히 착용감 측면에서의 이점 때문에 한국인의 손목이 그다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를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군용시계라는 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었고 그저 살아남기 위한 생존용 도구였습니다. 높은 브랜드 밸류, 화려한 폴리싱 마감, 큰 사이즈, 반짝거리는 사파이어 글래스는 불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오리지널 군용시계들은 33mm, 34mm, 35mm 이렇게 누구의 손목에 올라가도 바둑알 느낌을 내는 정말 작은 사이즈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작은 사이즈가 곧 헤리티지 이상의 헤리티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벤루스와 해밀턴이 만들어내는 밀리터리 워치의 복각은 각각 사이즈 39.5mm, 38mm, 러그트러그 48mm, 47mm. 사이즈와 러그트러그가 헤리티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브랜드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해요. 아무리 스몰 사이즈 트렌드가 시계 전반을 뒤덮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밀리터리 워치 헤리티지가 작은 사이즈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이 영상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간택당하실 만큼 조금 딥한 애호가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가장 대중적인 사이즈인 40mm에서 1mm가 작아질 때마다 대중성의 최소 10%씩은 뭉텅 잘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33mm 사이즈의 시계를 선호하고 구매까지 가는 애호가분들이 전체 파이 대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베트남
3전은 엄청나게 오래 진행된 전쟁입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를 흘려왔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과 관련된 군용식의 브랜드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군에게 오피셜 아웃소싱을 받은 벤누스, 과거 미국의 브랜드였던 해밀턴, 어떤 시계는 전쟁 도중에 근처 국가에서 급하게 공수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PX에서 시계를 구입하기도 했었는데요. 글라이신 에어맨, 조디악 시울프, 세이코 슬림 터틀,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와 GMT 마스터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롤렉스의 경우에는 그 당시 가격으로 190에서 240달러였다고 하고요. 엄청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계산해 보니까 2148달러, 대략 300만원 정도네요. 시계의 디자인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미군, 다른 하나는 영국군. 먼저 미군용은 벤누스사의 밀W46374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이미 레퍼런스가 존재하는 모델입니다. 오리지널 밀W46374 모델에는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야광은 아라빅 인덱스와 헨지에 발려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발광의 면적이 넓거나 강한 편은 아니네요. 매트한 블랙 다이얼에 대비되는 헨지는 살짝 글로시한 소재를 사용했고요. 삼각형 시간 인덱스의 채도는 조금 높은 편, 거대한 아라빅 시간 인덱스는 매트한 질감, 반대로 작은 24시간계는 살짝 글로시한 질감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영국군 시계는 미군용 시계와 동일 스펙의 시계에 다이얼의 디자인만 영국군의 헤리티지로 변경되었는데 레일로드의 유무, 독특한 디자인의 브로드 에로우, 숫자의 폰트 등을 고려해봤을 때 특정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재해석된 디자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특히 이 브로드 에로우 마크의 경우 영국군에게 공급했다는 이력이 있어야 새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WC의 경우 과거 영국령이었던 로다지아에 군납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재는 합금 강입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색깔은 총 3가지로 샌드블라스트 마감이 입혀진 실버 케이스, 빛을 먹는 무광 블랙 케이스, 글로시한 유광 올리브 케이스,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글래스의 소재는 아크릴입니다.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곡률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스크래치에 약하고 폴리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래 착용하신다면 여기저기 상처가 남을 텐데요. 워낙 저렴하고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케이스백의 뒤로 한 줄 지나가는 원패스 나토 스트랩, 두 줄이 지나가는 투패스 나토 스트랩. 워낙 범용적인 디자인이라 나토뿐만 아니라 러버나 가죽 스트랩 또한 잘 어울리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죽 스트랩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요. 미군이냐 영국군이냐, 브랜드명이 있느냐 없느냐, 실버냐 올리브냐, 블랙이냐 투패스냐 원패스냐, 이렇게 다양한 조합의 시계가 존재하는데 제 눈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온 모델은 영국군 버전 실버 케이스 데저트 나토 스트랩이 오 진짜 예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 모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브먼트는 미오타 2036 1호차 플러스 마이너스 0.6초, 3년의 배터리 유지기간, 현존하는 3엔즈 무브먼트 중에서 무게쪽으로는 적수가 없는 무브먼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무브먼트 덕분에 시계의 무게가 고작 20g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목 위에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스트랩의 질감만을 느끼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는 군용 시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서플라이 루트에서 시계를 8개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는 제 동생 주고 하나는 제가 차고 나머지 6개는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님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팔찌를 차지 않아요. 리뷰에 나온 피그 앤 헨의 팔찌 두 종을 시계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눔의 조건은 군인, 소방관, 경찰,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댓글은 3일간 기다려보고 마감하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이벤트 소개입니다. 서플라이 루트 시계 브랜드 전체 20% 할인, 5% 추가 할인 코드, 신규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 총 35%의 할인율, 서플라이 루트의 모든 시계 브랜드 할인에 적용됩니다.